Today marks a sixth time this year. 오늘이 올해 여섯 번째입니다. 자, today marks 오늘은 모모를 나타낸다. Sixth time this year 올해 여섯 번째를 나타낸다. 오늘이 올해 여섯 번째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mark를 보시겠습니다. mark 어디 어디에 mark를 하다. 그래서 표를 하다라는 뜻다 아시죠? 어디 어디에 mark를 하다, 표를 하다. 왜 표를 합니까? 어떤 표나 기호를 붙여서 모모를 나타내기 위해서죠. 그래서 모모를 나타내다. 마크라는 것은 모모를 나타내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모모를 나타내다. 모모를 기념하다, 축하하다. 모모를 기념하다 또는 축하하다. 자, 그다음에 모모를 모모로 특징짓다. 특징짓다. 예문 보시면요, the agreement marks 그하의는 마크를 한다, 즉 표시를 한다. 왜요? 나타내기 위해서죠. 모모를 나타내준다. A new phase. 새로운 국면을 나타내줍니다. The agreement marks a new phase. 새로운 국면을 보여줍니다. 나타내줍니다. In international relations. 국제관계에서. A ceremony. 기념식인데요. To mark the 70th anniversary. 7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 Of the end of the war. 종전 70주년. 그래서 이때 mark는 뭐뭐를 기념하다 또는 축하하다.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took to the streets.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To mark the occasion,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는 그 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To mark the occasion,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A summer marked by 뭐뭐뭐. 뭐, 뭐. 몸으로 특징 지어진 여름. A summer marked by heavy flooding. 대홍수로 특징 지어졌다는 것은 대홍수로 얼룩졌던 여름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A summer marked by heavy flooding. 자, 그래서 마크라는 것은 어디어디에 마크를 하다, 표를 하다. 표나 기호를 붙여서 모모를 나타내다, 보여주다. 모모를 기념하다, 축하하다. 모모를 모모로 특징짓다. 좋습니다. 본문에서 today marks a sixth time this year. 오늘이 올해 여섯 번째를 나타냅니다. 올해 여섯 번째입니다. Today marks a sixth time this year. 오늘이 올해 여섯 번째를 나타냅니다. Today marks a sixth time this year. Today marks the sixth time this year.